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첫 대면 정상회담 상대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택했습니다. 양 정상은 중국의 팽창주의 견제를 논의했으며 그 밖에 북핵 문제 논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제공조, 기후변화 대응, 한미일 역내 협력 등 다양한 이슈를 살폈습니다. 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선언문에는 그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불문율이던 대만 양안 관계를 언급함은 물론 중국 정부가 민감해야 하는 남중국해 안전 문제, 홍콩,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 중국 내정 이슈를 언급해 미국의 지속적인 중국 체제에 일본이 동조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경제협력, 보건, 아시아 역내 안보 등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EU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뒤처진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했으며 2050년 탄소배출 실질 제로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확고한 행동을 취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양국은 첨단기술 육성과 통상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현안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핵심 기술을 육성, 보호하면서도 반도체를 포함한 민감한 공급망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생명과학, 바이오 기술, AI, 양자과학, 민생 우주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과 관련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동선언문 내에서 일부 표현들이 중국을 염두한 표현으로 평가되는데요. 5G 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의존하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표현이 명시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기술이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기술과 협력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양국은 또한 선언문을 통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고 대만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직후 중국 정부의 반발을 샀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조할지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는 등 조치를 한다면 반도체 제조 장비나 자동차 부품 등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 품목의 공급망에 영향이 생겨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와 경제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온 일본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미일 정상회담의 메시지는 향후 일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